크라임 TV. 오랜구에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김도욱 대 레이너 경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이에요. 새벽 3시 51분에 시작하는 양선수의 대결. 하염차 찍어주면서 해방선. 아까 강민수한테 썼었던 빌드죠. 똑같은 맵에서 또 쓰는데요. 와, 자리도 똑같고. 레이너도 강민수와 김도욱의 경기를 봤는데 과연. 자, 정글링 빈지. 오, 지게 방금 떨어뜨려서 레이너 일단 이득 거두는데요. 어, 못 잡나요? 어, 톡. 오, 집중을 쏟습니다. 대곤주부터 잡아주는 플레이. 12시로 1호선 돌렸습니다. 멀티 확정적으로 치유시킬 수 있겠죠. 컨트롤 싸움. 이번에는 염차로 오그로를 끌고 본진으로 드랍한 게 아니에요. 맹독준 점사. 염차까지 오면 게임 끝나겠는데요, 이거. 와, 손에 많이 봅니다. 본진의 해방선. 똑같은 빌드 또 썼는데 또 통하고 있어요. 여왕도 잡히고. 저거 엄청 안 좋습니다. 업도 밀리고요. 해방, 그 염차는 어디 간 거지? 염차는 수비만 하고 있나? 염차는 다른 뭐 교전이 있었을까요? 어, 움직인다. 저기. 네, 일단 여기 한번 긁어주고. 이놈은 근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템포가 딱이 됐어요. 따닥!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염차 뽑은 게 똥이 돼가지고 이거 득점을 좀 했죠? 저것도 돈이 얼만데. 뽑아놓은 쓰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글린 빈집 살짝 막은 거? 근데 그것도 막은 것도 지게를 잡혀가지고 막았다고 볼 수도 없고. 김도욱이 얻은 득점을 레이너가 어느 정도 깎아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레이너 상대로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러다 보면 제 생각이 틀린 게 거겠죠, 님들? 사령부는 짓지만 해병전차 계속 뽑아서 몰아붙입니다. 한번 통할 수 있을까요? 해설전은 이번 결승 이기는 종족이 유리한 걸로 치겠습니다. 김도욱의 몰아붙이기에 레이너가 부하자를 내주면서 소극적으로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도 부하자 한번 취소시켰어요. 인구수 많이 앞서나가요. 근데 레이너 왜 이렇게 돈이 남지? 오, 맹독 점사 다 했고. 12시. 오, 맹독 점사하고 뒤로 빠지는 김도욱. 돈이 너무 남아요. 인구소 이렇게까지 밀릴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는데. 네, 여왕 더 찍어주고요. 계속 괴롭혀주는 김도욱. 네, 김도욱 이러면서 3-3업 좀 늦고요. 해방선도 꾸준히 찍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좀 일을 더 내야 돼요. 결국에 레이너는 굴락도 올리고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4베이스 확보에다가 점막도 센터까지 펼쳐주고 있고, 그래서 점막 재건해라, 멀티 재건하고 있거든요. 더 해야 돼요, 김도욱. 인구수 40 앞서 나가는 김도욱. 이 타이밍, 아, 전차 자리 너무 좋죠? 전차 자리가 기가 막힙니다. 아, 멀티 또 포기. 에이, 이러면 저글링 돌렸는데 피해를 많이 줄 수 없을 만큼 병력을 많이 놔뒀어요, 김도욱이. 보통 드래곤 스킬스를 저거들이 밴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저거들이 무슨 맵들을 밴하냐면은 드래곤 스킬스 플러스 바빌론. 박룡호 같은 선수들은, 아니, 네오 휴머니티랑 이 맵을 밴하고, 박룡호 선수가 바빌론이랑 드래곤 스킬스 밴하죠. 근데 여왕이 맞아주면서 맹독충? 와, 근데 여기는 해방선 두 개가 있어 까다롭죠. 언덕 위에서 이득 본 것들이 방금 내려가면서 또 손해를 보면서 인구수가 또 차이가 납니다. 김도욱 돈 많이 남고요. 3-3번 눌렀어요. 멀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김도욱. 이 아니죠, 레이너. 오, 지금 해방선과 전차를 꾸준히 찍어주고 있다 보니까 레이너의 울트라 상대로도 지금 조합이 좋거든요. 맵을, 와, 여기 해방선 전차 보세요. 이래서 대부분의 저그 프로게이머들이 이 맵을 밴하거든요.
지형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도 이제는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유령사관학교랑 사령부 막 건설해도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극후반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우, 전차의 방선 자리 좋고요. 제 기억으로는 GS 결승 때도 이제 박령호 상대로 조성주가 맵, 요 맵에서 지형 활용을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삶아서 뽑으면서 어떻게든 버텨봅니다. 야, 지금 맹독점사. 부끄럼 쓰면서 싸워보는 레이너. 맹독점사 해주는 김동. 아, 레이너 이 와중에 역시 이런 뭔가 정말 타이트하게 버텨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레이너는 좀 부자스럽게 버텨요. 왜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는 좀 그게 있어요. 아, 근데 이 지형은 지옥이다 여기는. 아, 저것 때문에 여기 어그로 끌리고요. 멀티가 계속 날아갑니다. 이거 역전이 되나?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기생폭탄. 오. 맹독촌도 그냥 띄워가지고 정면 한번 가보는데요. 지체하면 안 되는 레이너기 때문에 한번 달려 들어봅니다. 아, 근데 병력 너무 많아서. 다시 물리고요. 괜히 들어갔다가 또 이득 본 만큼 손해를 본 레이너. 레이너 최대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근데 드래곤 스킬스는 뭐 저거 입장에서 줘도 되는 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공통적으로 이 맵을 다 배네요. 박령호시 저거가 바빌론 드래곤 스킬스 밴, 나머지 저거는 드래곤 스킬스 바빌론 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네오 휴머니티 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맵이거든요, 저거들이. 진균, 오, 야, 어? 와, 놀래라. 와, 개깜놀했네. 와, 진짜 개깜놀해. 인생 망하는 줄. 와, 이렇게 지금 해철이가 몇 번 날아가는데 이렇게 잘 버티냐. 다시 한번 달려드는 레이너. 가면서 뒤축에 오고요. 사락길을 오르는 점사하고요. 정말 많이 불려고 테란이 멀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계속 버텨보고 있는 레이너. 잠복 감염 중도 스캐너 탑스로 보고요. 멀티 다시 한번 치유시킵니다. 이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한방 대승을 거두고 지상군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타락기로 행성 요새를 점사를 한다. 입스타로 가능하긴 한데 김도옥이 많이 못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못해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상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울트라 리스크 두기, 여왕 수혈 부족하죠, 부족하죠. 1세트는 김도옥이 가져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진균 물량이 없습니다. 삼삼화 해병들이 너무 빡세요. 불곰들이 너무 아픕니다. 흑구름 집중을 끝까지 하고 있는 레이너. 하지만 유령까지 왔고요. 삶아서 다 퓨치지. 도욱이 이기면 인터뷰에서 울 것 같은데. 누가 이기든 동원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울어요 그냥. 와, 2억을 먹는 놈이 나오는구만. 지금 여기 두 명 말고는 다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모든 선수들, 모든 그 이 경기를 바라보는 뭔가 좀 아는 친분이 있는 지인들. 제발 그냥 대회 터졌으면, 그냥 대회 여기서 무효됐으면 다 이 생각이에요 지금. 나 아닌 누군가 2억을 먹는다? 아, 이제 농담이 아니에요. 어, 땅거미 지뢰로 오래 자원 채취를 방해합니다. 여기 사이로 내렸죠? 한번 들어올리고 들어올려도요? 그렇죠? 오, 어, 저기 아, 한 마리 있는. 잠깐만, 저거 보여줘. 저거 본지 보여줘. 오우씨, 난리 날 뻔. 여기 큰일 날 뻔인데. 일단 2료선 보냅니다. 레이너가 피해를 안 본 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려서 노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있어가지고. Our forces under attack. 우선 내립니다. 스킨 쓰면서 점막 억제하고요. 추가 부하장 방해하러 갑니다. 여왕 저글링으로 일단 대처하고요. 김도욱은 시야를 밝히고 있는 대군주 계속 잘라주고 있는 모습. 자, 포드 촉소 완성되기 전에 드랍 성공하고 저글링 많이 잡습니다. 오, 포촉도 타격하고요. 김도욱이 타이밍 좋았어요. 아, 포촉 점사하고 저글링 감싸는데 벽 등지고 잘 싸우고 뒤로 빠지는 김도욱. 자, 좋은 위치에 점차 배치하고요. 여왕 잘라주면서. 아니, 알트튜드 개저그 맵인데. 어? 수혈 지금 안에서 또 여왕 잡히고. 어, 여왕 또 흘리고. 지금 컨트롤 개 꼬이고 있어요. 와. 압도적인 2대0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점막은 꾸준히 펼쳐주고 있는 기계적인 레이너. 저글링 빈집 한번 가볼까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오른쪽에 점막 제거하러 오는 김도욱의 병력들. 아니, 김도욱이 이렇게 하니까 이 맵이 저거 맵인지 모르겠는데요. 다 변하는 맵인데, 이 맵. 에이션트 시스템보다 더 변하는 맵인데. 어? 너무 불리한데? 점막도 센터 말고 지금 멀티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5시를 미리 지어놓은 게 아니라서 당장 3베이스 때, 3베이스 싸움이 좀 길어집니다. 인구수 차이 봐요. 우리 김도 실수를 한번 좀 크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벌어놓은 수입이 많습니다. 벌어놓은 수입이 많으면은 코인 투자 같은 거에서 돈 좀 잃어도 돼요. 기분은 나쁠지언정.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거든요. 해방선 견제 여왕으로 막아주고요. 5시 쪽에 점막을 좀 계속 넓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진 쪽에 2료선 추가 사령부 지어줍니다. 왜 저거 맵이죠, 이 맵이? 모르겠는데 뭔가 탱크 쓸 때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아, 드래곤 스킬스에서 진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이 맵에서도 이렇게 몰입 당하는 거는 정말 안 좋거든요, 레이너. 다시 한번 저글링. 김도 컨트롤 실수. 근데 이런 거 해주면 받아먹는 선수거든요, 레이너가. 이득을 좀 보려고 하다가 손해를 더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맹독 많아요. 아이고, 이거 이득 보고 다 날아갔어. 야, 이거는 이제는 살모사 뜨고요. 추가 멀티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요. 이게 권능이거나. 아니, 자꾸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나를 과학적인 버퍼링으로 만들지 마. 여기서도 잡히고. 아. 요거보다 대시 쪽이 더 큰데. 아, 살모사! 근데 벽 등지고 싸우고 있고. 5시. 여기는 탱크 자리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너무 점막 위에 그냥 자리 잡았는데. 이거 살모사 에너지 모으고 다 먹히거든요. 후끄럼 쓰고요. 납치로 땡기고. 아, 이렇게 되니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은 이 맵은 그냥 너무 탱크 자리가 없어. 한번 주도권 내주니까 탱크 자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맵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밴을 했던 것 같고, 그 실수 때문에 갑자기, 아니, 아까, 아, 도우기가 이기겠네 하고 화장실에 똥 싸러 간 사람들은 지금 왔는데, 이거 인구수 보고 놀랄 거예요. 자기가 다른 세카이 있다고 왔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울트라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돌 깨고요.
진짜 압박 잘하고 이득 계속 보고 같은 자원도 먹고 좋았는데 이게 뭐 저태전은 확실히 맵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뭐 다른 토스전 토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토스는 뭐 나가 있어. 아무튼 저태전은 이제 맵 때문에 저거 유리할 때가 있고 테란이 유리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몰래 병력을 숨겨놓은 김도우. 근데 정면으로 들이대칩니다.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넓거든요. 몰아붙이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령부도 미리 지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도 돌려놓은 2료선으로 어떻게든 일발역전으로 맹족쪽 일꾼 잡으러 가기. 아 일꾼이 45기 51기 김도우의 2료선은 멀티 한 군데밖에 못 날렸습니다. 여기도 지금 해병 위주다 보니까 울트라가 떠버려가지고. 아 레이너가 울트라를 왜 고집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김도욱이 해병전차 위주로 계속 플레이를 하니까 잘 버티고 울트라 띄우면 불공속 끼기 전에 무조건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전 타이밍에도 울트라 힘으로 좀 버텼던 거고요. 전 전 게임보다 덜 불리하게 시작하면은 해병전차를 계속 몰아붙이기 때문에 울트라로 상승 싸움 하는 거죠. GG. 근데 이 스타트라는 게 이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업그레이드 왜 다 됐다만 알려주고 업그레이드 50%입니다는 왜 안 알려줘? 업그레이드 50% 정도 됐습니다 알려주면 무기고 지면 되거든요? 너무 융통성이 없네. 레이너 일등 86기 레이너가 쿵푸컵 김도옥전 위치 반대였고 이 맵이었어. 뮤링링으로 역전했던 게임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오 저글링 빈집 너무 좋고요. 맹도 한번 굴려. 아 김도 맹도 다시 한번 가라. 근데 여기 가스통 날아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아닙니다. 영수를 쓰면서 해병이랑 상대해주고요. 뮤탈 찍습니다. 더 많은 병력들이 지금 내려가는 걸 봤는데 레이너가 어쩔까 하다가 빈집을 가나요? 중간에 멈춰있는 모습. 그 와중에 살아있는 사신이 폭탄 한번 펑 터뜨리고요. 일단 뮤탈과 저글링과 함께 한 싸먹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멀티를 포기하기보다는 뮤탈 떴거든요. 김도옥도 봤습니다. 포탑 건설하고 있는 김도옥 깜짝 뮤탈인데 그냥 가나요? 걸렸는데 가나요? 안 싸먹고 걸렸는데 가네. 보아장 날리고요. 근데 멀티가 한시 쪽에도 있어서 저거는 큰 피해가 아닙니다. 네, 일꾼 맞으면서 잡아주고요. 일꾼 잡고 가스통 두드리면서 나오는 해병들 끊어줍니다. 네, 해병 많아요. 6시 병력을 싸먹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레이너는 뮤탈이 안 걸렸다는 판단이었는지 빈집을 갔다가 이득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탱크는 끼어 있고요. 레이너 1시까지 멀티가 있기 때문에 인구수 200 채웁니다. 공방 2업은 뮤탈을 준비하면 항상 느릴 수밖에 없어요. 뮤탈은 타이밍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테크부터 신경을 쓰다 보니 항상 업그레이드 부분은 근데 김도욱이 계속 맹독충의 해병을 좀 내줍니다. 점막 다시 피고 있는 레이너 수혈 넣고요. 레이너 돌아왔는데요. 레테식이 돌아왔어요. 잘해요. 2세트 초반까지 엄청 휘둘렸는데 김도욱이 실수를 받아먹더니 진화했어요. 아니 지금 너무 깔끔한데? 2업 타이밍을 살릴 수가 없어 김도욱이. 오우 이블라블라블라. 잘해요. 하자마자 그냥 꼬라박아서 질 뻔.
뮤탈로 계속 괴롭혀주고요. 원래 뮤링링이 많이 나오는 그런 체제가 아닌데 이 맵에서 유독 또 김독 상대로 레이너는 잘 쓰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많은 맹독충 저걸링 모아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가면 구덩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가면 구덩이 조금 더 빨리 올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게 돈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블락 지금 딱 완성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공산 방산 바로 누를 수가 있었고요. 저글링 맹독충 이거 좀 욕심일 수도 있는데 모닝이 많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그냥 들이댑니다.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박았어요. 사신 소리가 아직도 나는데 김도옥이 나와봤자 지금 맹독충 25개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배를 잘 불린 거예요 레이너가. 뮤탈 돌리고 나오는 거 저글링 맹독충으로 버틸 수 있... 보세요 물량이 뭐야 이게. 물량이 너무 많은데? 와 레이너 이제 초중반에 배불리는 거 그냥 1등인데 1등. 저글링 돌리고 맹독충 많으니까 와 이거는 그냥 못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본진 쪽에 1,2선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김도욱이 저희까지 신경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산란무시라도 깬다면 산란무시라도 깨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미리 저글링 많이 찍어놓고 산란못 건설하고 있는 레이너 이거 살 못 살렸어요. 김도욱 김도욱 진짜 올인 가야 돼요. 3,3업 때 그냥 끝내야 됩니다. 이거 본인은 일꾼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병력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레이너가 지금 돈은 많은데 저글링을 못 찍어서 뮤탈 숨 12기를 더 찍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본진 계속 두드려주고 있는 레이너의 뮤탈리스크 울타리스크 동굴 짓고요. 이거는 이 마지막 싸움의 승자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저글링 맹족중 울트라 아 전차 이렇게 끊어주고요. 시간은 레이너의 편인데 이렇게 고급 병력 잡히는 거 좋지 않아요. 김도욱 맹독주 더 만들고요. 아 일꾼까지 왔는데 일꾼은 왜 왔을까요? 지금 자원 채취할 때 있긴 하거든요. 일꾼은 전혀 의미 없어요. 올인한다고 하더라도 전 실수예요. 그냥 맹독충이 그냥 없어지는 유닛이라서 아무 의미 없고요. 달려드나요? 맹독충 굉장히 많습니다. 저글링도 있고요. 공방상업의 해병 땅코미지래 과연. 아, 야 레이너 돌아왔어요. 레테식이 역시 초반에 좀 휘둘리는 것 같았었던 1,2세트가 나왔지만 3세트는 그냥 휘둘리는 장면도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나마 해방선이 일꾼 7개 정도 잡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아예 변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적으로는 김도욱을 이기는 선수가 없어요. 박용호도 좋죠. 강민수도 좋죠. 지금 강민수, 박용호 한국적으로 중에 제일 잘하는데 세라레 이어서 레이너한테도 지금 질 것 같아. 김도욱 내수용 테란이 되면 안 됩니다. 김도욱 무조건 막아줘야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김도욱도 10시 날린 거 정말 잘했어요. 11시도 계속 견제하고. 근데 이 병력 싸움을 막기가 이게 보통 다른 맵은 어떻습니까? 김도욱이라면 탱크도 있고 막 해방섬도 있고 유령으로 오 근데 땅꼬미지라 대박. 땅꼬미지라 미친듯이 많이 잡았는데 땅꼬미지라가 히트를 그냥 말도 안 되게 했거든요. 오 지뢰 힘으로 살짝 물리게 만든 김도욱 킹값만요 킹값만요 됩니까? 킹값만요? 땅꺼미지래 하나 더 있거든요. 끝까지 상대 컨트롤하고 있는 레이너 여기도 있거든요. 와 끝까지 컨트롤해. 근데 김도욱 이래도 5시까지 먹으면은
자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뿅뿅 뿅뿅 응 뿅 어 뿅 어 뿅. 야 이거 지대가 한번 막아내서 숨통 트이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지어내지만 레이너의 마이 20분 되나요? 레이너의 마이 20분 그냥 후반 가면 진다라는 걸 통틀어서 그냥 어거지로 하겠습니다. 기생폭탄 오 공격 맹독충 굉장히 많구요. 아 우려선이 없어. 왜 우려선 없어? 이거 태우고 도망 못 간다. 아 야 정말 끝났네요. 걔 마의 20분이고 나발이고 그냥 끝났습니다. 자 다음 세트 지면은 김도 이거 진짜 이런 월드 챔피언십 무대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결승 올라오는 것도 진짜 김도욱이 아까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꿈 같은 일이거든요. 꿈 같은 일인데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레이너한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기생폭탄 저걸로 마지막 편을 다 먹었구요. 가시지옥은 위쪽에서 압박하고요. GG. 자 김도욱 대 레이너 네번째 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강민수 선수 패자 강민수 선수 aka 뭐 자기 입으로 뭐 쓰레기 등등 바보 등등 뭐 강민수의 약간 넋두리를 좀 들어줬는데 일단 이제는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강민수 선수를 같이 뭐 경기를 볼 수도 있겠지만 강민수 선수가 지금 뭐 호텔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배 빡빡 긁어가면서 그냥 보톡으로 보이스톡이다 보니까 같이 보면서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간에 맹독충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뮤탈을 뽑아줍니다. 그레스반에서 뮤탈로 재미를 봤는데 네오 휴머니티는 이게 게임을 헤란이 마음먹으면 단땅 싸움과 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너가 스피릿 김동원 뭐 두 선수도 잘하지만 그래서 김도욱보다는 전체적인 실력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선수한테도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거든요. 레이너 그래서 뮤탈로 빈집을 터는데 포탑을 하나 올리고 있는 레이너가 아니라 김도욱 이 멀티는 포기하는 거예요. 뮤탈 어떻게 됐죠? 접어 접어 업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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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접어 뮤탈 여기까지 이러면은 막았고 이러면 지금 업 차이도 어마무시하게 나거든요. 테라는 1,2럽이고 지금 저건이는 1,2럽 이제 눌렀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병력들을 싸먹는 게 아니면은 계속 이끌려 다닙니다. 근데 저희 팀 선수들은 왜 이렇게 게임 지고 와서 저한테 자꾸 전화를 걸죠 매번? 맨날 재원이 형 재원이 형 근데 이번 대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아쉬운데 그래도 뭐 잘했다 뭐 이런 느낌. 상금이 또 크니까 선수들도 배 든든하게 또 상금 가져갔죠. 뭐 2억을 못 먹었을 뿐 몇 천만 원도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아무튼 김도욱이 뮤탈 잘 막아내고 상대방의 추가 멀티 잘 제압을 했고요. 1,2선 돌리면서 정면 진군이요. 저 1,2선은 뮤탈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은 언젠가 전쟁이 터지면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탄 부대로 편입이 될 겁니다. 저는 튈게요. 저는 와이프가 있으니까 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뮤탈리스크. 오우, 아, 김도욱이 이게 경기도 좀 많이 하고 오늘 3대1로 밀리고도 하다 보니까
그 날카로움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뮤링님 아무래도 지금 맹독 중에 해병을 내줬다 보니까 이 병력들이 너무 쉽게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죠. 전자점사 이 병력 안 빠지면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차 없어요. 너 도망갑니다 김도. 아 네오 휴머니티 마저도 이거 위기인 김도욱이거든요. 강민수 그나마 뒤늦게 공중제비 돌 수 있는 자기를 이긴 선수가 2억을 가져가는 거 눈을 못 보겠다. 눈 뜨고 못 본다. 김도 여기서부터라도 그냥 아 근데 불리한 너무 불리한 상황에서 반땅 그리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맹독 좀 만들고요. 변신수 보내면서 뮤탈리스크 앞마당 두드려 줍니다. 그러면서 히드라 최대전환 준비하고요. 테란들이 연달아서 꺾었어요. 조성주랑 만나지 않았는데 뭐 레이너도 조성주 만나면은 뭐 작년 AR 작년이 아니죠. 올해 IM 카토비체였나요? 드림액에서 이겼죠. 드림액. 근데 뭐 다른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는 변현우 김도욱 클렘상들 이렇게 좋은 모습. 근데 땅거미 주례가 뭐 이렇게 많이 잡아. 엄청나게 많은 유닛을 잡았습니다. 일단 뮤탈리스크 다시 한번 돌려보고요. 포탑 점사. 오 이거 업그레이드. 근데 레이너가 선택한 공항연구소는 방 3업 공 3업까지 깰 수 있나요? 와, 업 다 날아갔어요. 아이고. 그나마 좀 많은 병력을 눈에 보이는 거에 비해서 살리긴 했는데. 한번 행성에서 박으러 갑니다.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소모전 거는 거죠. 이제 김도욱 또 제 컨디션이 아니게 됐어요. 한 2세트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반면에 레이너는 상대방이 못하니까 더 잘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오. 나 뮤탈리스크 더 찍어주면서 저글링 자원 차이가 나는데 레이너 그냥 몰아붙입니다. 땅거미 지뢰가 있으니까 또 어느정도 상기해주는 모습도 나왔고요. 공방 2업에서 멈춘 김도우 본진 사령부로 옮깁니다. 네오휴머니티는 그래도 테란이 좋아하는 맵이라서 박령호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배나는 맵 아니었나요? 테란이 좋은 맵에서도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김도우 뮤링링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뮤링링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선수들이 안 썼는데 레이너가 이렇게 갑자기 뮤링링을 연달아 쓰니까 김도욱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포탑도 많이 건설을 안 했어가지고 뮤탈리스크가 본진에서 활기를 치고 있고요. 저글링 맹독충 여왕이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맹독충 더 많이 나오고요. 아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레이너는 2억을 벌면은 저한테 2만원만 줬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좀 속마음이 나왔나? 자 김도욱의 마지막 푸시 해변불금 토르. 레이너는 막으면 이기는 거 알기 때문에 침착하게 가시지옥까지 만들어주면서 일벌레 도망자 저거 하고 있고요.
가시지옥까지 있습니다. 사거리 업그레이드와 잠복속도 업그레이드 다 완료가 돼가지고 아 지금 전차도 없고 해방선도 없고 유령도 없는데 가시지옥 있는 상대로 전투를 하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레이너 오히려 덮치죠. 맹독충 굴리면서 가시지옥 잠복키고요. 최대한 태우고 도망가는데 김도옥 일꾼 25기 병력은 굉장히 좋더랍니다. 그럼 남아있는 병력들을 어떻게든 한시를 두드리려고 하는데 뮤타는 이 와중에도 김도옥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본진으로 떨어진 병력들도 레이너가 쉽게 막아냅니다. 김도옥 많이 아쉽죠. 여기까지 왔지만 첫 번째 세트의 그 압도적인 경기력은 2, 3세트, 4, 5세트 연달아 나오지 못하면서 결국엔 레이너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제제 드디어 억대 대회에서의 우승을 거두게 된 레이너. 자 악수하러 오는 레이너 김도 악수 받아주고요. 김도 역시 이제 뭐 거의 보살이에요. 웃으면서 악수 받아주고 레이너가 트로피 들러 가나요? 트로피는 나중에 드나요? 트로피 도는 장면은 소셜미디어로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